잘 부탁드릴게요. 혹시 저를 아시는 네. 저를 아시는 분? 친구세요. 아. 네네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유튜브?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저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니요. 중학생들 유튜브 누구 제일 많이 보나요? 떠볼게요. 먹방 좋아하나요? 아, 네. 방금 많이 먹고 왔나요? 다들 근데 학년이 다른데 어떻게 네. 모이게 됐어요? 진로가 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진로가 비슷해서 서로 꿈을 향해 모였다 이렇게 어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중에 진짜 대학 교수 목표 좀 본 것 같은데? 아 어떤 학과의 대학 교수? 체육학과. 본인이 가장 잘하는 운동 종목은 뭡니까?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름. 아 이름. 이름은. 김민입니다. 저 보셨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아니요. 자 유튜브 채널 지금 저 필드를 한번 합시다.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봐. 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몇 살이죠 오신 분? 15살. 몇 년생이죠? 2005년생이요. 제가 95년생입니다. 그렇게 보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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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좀 정직해요 애들이. 제가 수업을 듣는 건물이 이제 5초 안에 나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짠 유튜버가 맞아요. 맞죠? 유튜버가 맞긴 맞는 거 본데? 유튜버가요? 유튜버 저는 남편과 2학년 교수입니다. 아주 중학교 명상 오늘 아침 보여줄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7학번 나지상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7학번 김수지라고 하고요. 경제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 미니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한테 같이 구독 한번 해주세요. 초등학생 때 직접 연애도 했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2등, 전교 7등, 8등 정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계가 확 오르는 그 습관이 있는데 그걸 도달하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저는 문과에서 1, 2등 그럼 수학이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되게 고민이 될 텐데 과도한 선행이 의미가 없어요.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너무 진도 빼기에만 바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을 푸니까 점수가 낮더라고요. 과감하게 학원을 끊고 혼자 공부를 했어요. 제가 스스로 이 공식만 보고 어떻게 하면 유도될 수 있을지를 그냥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고력이 많이 늘어서 그 뒤로부터는 안정적으로 수학 점수가 나왔거든요. 진짜 선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완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어떤 직업을 원하셨길래 수학과에 오셨는지가 궁금해요. 저요? 네. 열심히 공부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다음 3년에 들었어요. 진로를 정하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문과에서의 학문이 행정학이었어요. 실제는 공기업에 가고 싶어요. 다양한 학문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종합적인 학문 행정학. 자랑하면 안 돼요? 저 피디예요. 이게 나 이거 혹시 유튜버 할 사람 없어요? 제가요 친구들이랑 같이 유튜버를 다 플래시 걸즈라고 아마도 할 것 같은데 영상 올라오면 구독과 좋아요. 아까 나도 막 모른다고 하더니 자기 홍보하니까 나중 흰색 마스크냐고 미세먼지 홍보도 있고 캐릭터 중요하잖아.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근데 이게 혼자 또 이게 중요해.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시는 외대 부고 아시죠? 네? 용인의 거 아시죠? 교복 앙드레 급식 되게 맛있고 이거 들어봤어요. 가장 작은 내 서울대를 많이 배출한 거 근데 아, 못 봤어. 아, 안 봤으면 좋겠어. 지금 못 봤어. 뭐 하는 곳일까요? 제 말 안 들리나요? 네, 나와봐요. 아!
오! 그냥 또 같아. 오 뭐야? 자, 이건 인싸의 모습 아니지? 자, 이거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날씨를 뭐 막을 순 없기 때문에 알아서 송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건물 이름이 타이거 플라자라고 1층에 맘스터치 있고 지하에 원고서점 하나 있고 호랑이 저게 검은색 차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처럼 있어, 가운데 기웃거리죠. 선생님 나와보세요. 아, 미안해. 이쪽이 다람쥐길이라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 길을 걸을 때 다람쥐를 보면은 둘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긴 하는데. 자,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개소리니까 그냥 와요. 내가 개소리니까 그냥 와요. 세계 비리. 아 이번에 이제 자 이거 공개된 고려대학교에서 세계 비리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아, 등록금이 날아갔어. 날아갔어. 이거 마지막에 맞지? 아니 편집 왜 해? 팩트 팩트. 이쪽에는 건물 이름이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이라고 줄여서 동글리라고 부르는 데 있거든요. 이쪽에 제일 뒤에 지우셨어요. 클락 이게 해송 법학 도서관이라고 해송이 뭐냐면은 이 도서관 짓는데 돈 준 사람 호예요. 가봤나요? 도서관 잘 안 가봐가지고 저희 집에 어떤 일 하죠? 저쪽에 앞에 큰 건물 하나 보이죠? 포토타임이구나. 2층에 고대 출신 대통령 누군지 아는 사람?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 서강대. 문재인 경희대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라운지가 있어요. 이명박 라운지. 라운지를 지으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이명박 라운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MB 라운지라고. 다음 주면 축제가 있는데 원래는 술을 팔았는데 법이 좀 바뀌게 돼서 술은 못 팔게 되고. 이슬톡톡 가져가랬잖아. 이거 언제? 야 이슬톡. 술 담배 안 할게요. 알코올이 들어갔잖아. 이슬톡. 이제 정말 시원한 곳 갈까? 이슬톡자야? 신경질 내지 말고. 아 신경질 내지 않았어요. 그게 신경질인 것 같아요. 지금 신경질 나는 것 같아요. 너 저기 뭐라고 써있니? 현대자동차. 여기는 받았겠네. 또 현대자동차가 좋겠죠? 네. 선생님 경영학과 가면 누가 돈 들었는지 여쭤봐요. 아니 니네 설명해주려고 찾아봤지. 아 어. 그래갖고 여기는 지하. 근데 그렇게 흔들리게 찍으면 어떡해요. 알았어. 이렇게 찍어요. 알았어. 지방이지.